그러니까 담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갈 때부터 쟤 온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걸 잘 넘길 거야 하고 들어와 버려야 돼. 제가 형 게임 뛰는 걸 봤는데 이게 공이랑 너무 거리 두기 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한테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형이 너무 치는 느낌은 이게 맞는데 되는 느낌은 이게 아니란 말이야. 놓는 느낌은. 더군다나 더 앞에서는 뒤쪽 가가지고 뭐 커트 같은 거 할 때는 어느 정도 치는 감이거든요. 근데 앞에서는 그게 아니야. 앞에서 내가 이것만 먹어도 이만큼 가는데 이것만 먹어도 내가 아무리 뭐 뒷스윙이 나와야 앞으로 간다지만 내가 앞으로 보내는 스윙만 해도 이만큼 가는데 이거를 근데 형이 너무 이감으로 치려고 하는 것 같아. 딱 이렇게 탁탁 치는 거. 이거 말고 형이 얘를 와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에이에서. 붙어서 살포시 그냥 내가 지그시 잡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번 다가. 그러니까 형은 이렇게 가가지고 딱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이 도망가는군요. 그렇지. 네. 이거를 와서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기. 안기고 싶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그시 들어와야 되는데 형이 너무 얘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리야 형 이렇게 맞춰봐. 딱 그 정도 거리에서 얘를 보내는 게 아니고 얘를 안듯이 와. 안듯이 그런 느낌으로. 그럼 라켓이랑 몸이랑 붙어서 맞는 거네? 그쵸. 거의 그런 느낌이죠. 내가 안으면서 얘를 넘긴다는 느낌. 그래야 이런 자세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네. 이렇게 돼버리잖아. 제 문제점이었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끊기네. 더 빨리 와버리네. 끊기네 또.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쭉 이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자,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그런 느낌.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오케이. 다시. 하나, 둘. 좋은데요?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잘 되죠? 잘 되죠? 멋있어.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이 정도 옵션은 인정. 이거 이거 다시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다시 와우 좋은데? 저보다 잘해요. 다시 둘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그냥 딱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딱 요런 느낌인 것 같아. 잠깐만 진짜 눈물 나. 반대쪽도 그럼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 똑같아. 붙어서. 이것도 살짝 그런 느낌인. 달랜다. 그쵸. 달래는 거지. 하나, 둘. 아니, 지금 얘가 갔잖아. 갔어. 갔어. 그러니까 형이 얘를 땡겨놓고 그대로 들어오면서 긁는다 생각해. 긁는다. 그러니까 공을 문지른다. 문댄다. 헤드가 나가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얘가 작용을 해버리면 공은 분명히 길어져요. 그렇죠. 썬다 생각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바이올린 하는 듯이. 그쵸. 써는 느낌이야, 써는 느낌. 자. 그렇지, 그런 느낌. 근데 형, 보면 면이 너무 정면이에요. 뭔가 살짝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형 그냥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긁는다. 오면은 얘를 이렇게 긁는다 생각해. 이렇게. 긁는다. 요런 느낌으로. 그른다.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다시. 얘는 왜 계속 그렇게 따라와요? 얘는. 다시. 자,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형이 얘를 빼줘야 형이 얘를 더 과감하게 집어넣어요. 뺀다고? 얘를 빼줘야 이걸 뺀다고?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 무슨 역할이에요? 이거? 중심. 그렇지. 내가 얘를 빼놔야 내가 앞으로 과감하게 갈 거 아니야. 자.
그렇지 그렇지 굿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아 지금 또 헤드야 그러니까 이거를 형이 뒤로 안 넘겨놓고 앞으로 나와 있으면 이렇게 쓰게 돼요 계속 얘가 안 당겨져 있으니까 그래 당겨져 있어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각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각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치게 된단 말이야 걸릴까봐 그러니까 얘가 안 당겨져 있잖아 이렇게 그대로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맞춰봐 위에서 맞춰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당겨줘야 돼 얘를 그렇지 굿 그렇지 지금 또 치는 느낌이었어 그렇지 라켓 헤드는 아예 일체 이거 방금 어떤 느낌이었어요? 형이 딱 친 느낌 친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다시 둘 그렇지 다시 둘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아 안 넘어가냐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형은 아래에서 또 아래를 가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보다 앞쪽으로 가는 느낌을 만들어 앞쪽으로 썰 때 앞쪽으로 그치? 썰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니까 계속 걸리는 것 같아 이거를 이쪽으로 가 앞쪽으로 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라 했어 아 얘는 당겨놓고 형이 가라고 몸으로. 했잖아 야, 다시 다시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조금 더 앞쪽 그러니까 딱 이제 그 느낌에서 얘만 조금 써봐 얘만 지금 너무 이런 느낌이야 이게 아니고 요런 느낌으로 좀 바꿔서 요런 느낌으로 얘가 공이 닿을 때쯤에 앞쪽으로 미는 느낌 근데 여기서 얘가 나와버리면 안 돼요 그럼 힘을 좀 줘야겠네요 여기 힘목이 좀 그쵸 고정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형이 이걸 빼고 오게 되면 분명히 지게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고 나서 팔로 밀게끔 야. 그렇지 다시 또 너무 팍이야 그렇지 봐봐요 형 그냥 대는 느낌이 아니고 얘가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얘를 이런 느낌으로 보내야 돼 제가 한번 보여줄게 형은 지금 딱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딱 요 상태에서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이런 느낌 이게 아니고 여기를 쭉 밀고 가라는 거야 여기를 아래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밀어주고 만들고 쭉 밀어주고 요런 느낌으로 그대로 몸을 넣네 그쵸 그러니까 잡아놓고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형은 그냥 이런 느낌이란 잡아놓고 이런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같이 닿을 때쯤 쭉 이런 느낌 그래서 런지가 필요하구나 그쵸 그치. 그래서 일단 얘한테 들어가는 동작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쭉 이런 느낌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에 좀 이렇게 같이 가야 되구나 그쵸 그 가는데 얘는 서 있으면 안 돼요 얘도 어느 정도 같이 따라가줘야 돼 자. 그렇지 왜 갔잖아 뭐 이거잖아 쳤어 이거. 또? 친 게 아니고 면이 안 눕잖아 안 눕혔어 그러니까 공이 그러니까 형이 좀 까다롭게 보내려면 얘가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이 그대로 갖다 받아버리면 길게 떨어진단 말이야 형이 땡겨내는 힘도 있을 거 아니야 공한테 그렇지 다시 그렇지 지금 같은 느낌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이거야 그랬어 지그시 그렇지 얘를 달래라고 했잖아 형이 가가지고 이렇게 박는 게 아니고 얘를 지그시 보내주는 거 그러니까 형이 오는 느낌도 공 앞에서는 늦춰줘야 되는데 형이 공한테 그대로 이렇게 박아버린다고 다시 그렇지 요런 느낌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굿 다시 하면 불안해도 어차피 연습이잖아요 형 이걸 계속 똑같은 느낌으로 가져가야 형께 되지 안 넘어가도 되잖아 괜찮아 다시
그렇지. 팔, 팔만 쓰는 느낌을 가져가. 그렇지, 그렇지. 다시. 다시. 그렇지. 다시. 안 넘어갈까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봐. 그렇지. 다시. 아, 너무 이거 파기였잖아. 그렇지. 아, 이게 되게 섬세한 동작이잖아. 이거 잘못 떠버리면 그냥 앞에서 두드려 맞는데. 그러니까 형이 이거를 안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확 당겨봐, 한번. 무조건 넘어간다. 그냥 난 이거 넘기고 다음 공 잡을 거야. 라는 생각을 전제하에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야지, 형. 형이 안 넘어갈 갈 것 같아 해보니까 이거 팍 쳐버리잖아, 형이. 안 넘어갈 갈 것 같다. 아, 이렇게 쳐버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넘어가고 나는 이걸 잘 넘겨서 다음 공 때릴 거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형이 갈 때부터 쫄아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다음 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갈 때부터 쟤 온다 온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이걸 잘 넘길 거야 하고 들어와 버려야 돼. 푸시, 그러니까 떠도 푸시 못할 정도로. 그렇죠? 넘긴다. 이건 아무도 못 때려. 생각하고 확 당겨봐. 한 줄만 더 마무리하고. 자, 준비. 둘, 그렇지. 잘했어요.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면. 하나, 둘, 셋. 형이 얘로 계속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면 자체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면 자체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놓고 들어와 버리면 당연히 안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면 자체를 앞쪽으로 주는 거야. 그리고 오케이. 형 팔도 같이 앞쪽으로 당겨주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다시. 아유. 이렇게 만들어봐. 혹시 딱 고면으로 그대로 끌고 와봐 한번. 다시. 형이 여기 보낸다고 해서 면 자체를 계속 이쪽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형이 공을 충분히 밀고 가잖아요. 밀고. 그럼 사이드로 알아서 빠져. 그러니까 면을 돌려가지고 계속 형이 저쪽으로 빼려고 하지 말고 더 들어가면서 빼려고 해. 직선으로 친다 그냥. 평범하게. 자. 그렇지. 아, 지금 또 쳤어. 다시. 그런 느낌. 그렇지. 오케이. 다시. 그렇지. 아, 지금 또 쳤어. 그렇지. 굿. 다시. 그렇지. 아, 지금 또 쳤어. 다시. 그렇지. 다시. 그러니까. 요런 느낌. 근데 진짜 막 네트 이렇게 붙고 있는데 이런 동작이 나오진 않아요. 다 길게 갔을 때 나오는 동작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길게 떨어졌을 때. 막 복식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헤어핀들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 맞아. 나 준비, 다시. 제가 좀만 길게 던질게요. 다 요런 느낌으로 온단 말이야. 그렇지. 요런 느낌을,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 형이 여기가 직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빠져버리면 이건 대각이 돼요. 그러니까 형이 얘를 직선으로 쳐야겠다 했으면 그냥 쭉 밀고 가야 돼. 근데 이거를 그냥 하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공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로 계속 돌리려고 하는, 이걸로 뭐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동작에서는 형이 그냥 쭉 밀고 가면 알아서 빠져. 형이 결대를 못 친다는 게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결대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왔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여기 안 봐도 이렇게 보고 있어도 빠질 건데. 근데 이거를 형이 저쪽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뭐 이상한 느낌으로 쳐, 형이.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얘로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긴 공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공은 형이 그러니까 공간 차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어. 오케이. 아, 진짜 이게 디테일한 차이. 진짜로.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좀 상급자. 그렇죠. 이 감각을 이용하는 그쵸. 거니까 그 기본 원리랑은 좀 다르지만. 근데 이것도 일반 클럽에서는 사실 좀 배우기 힘들겠다. 그쵸. 10분 안에 마스터할 수도 없고. 그쵸, 그쵸. 이해도 안 되고. 간의 기별도 안 오겠다.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아카데미식으로 제대로 배우면 한 번만 딱 배워놓고 연습도 개인적으로 하고. 그쵸, 그쵸. 다음에 왔을 때 점검 받고 또 다음 레벨 올라가고. 그래서 그, 저기 남양주에서 아카데미 하잖아요. 그, 거기 레슨자분 중에 한 분은 여기서 배우고 거기서는 활용하고 클럽에서는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제가 오늘 배웠던 거 잘 연습해서 다음에 대회 있을 때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안 됐을 때 또 제가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는 거나 아니면 제가 좀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에 또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